자, 요번에 보상 왕창 받아서 기분 좋은데 A, A가 또 떠야 되는데 또 S가 뜨네. 잠깐만 이거 뭐야? 안 돼! A가 뜨라고! 극혐 진짜. 자,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S가 많이 뜨면 좋은 거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강아지를 쓰거든요, S를 요즘에는. 조금 아쉽죠? 자, 그럼 남은 이용권 한번 더 쓰겠습니다. 이제 S가 잘 떠야 되죠? S가 떠야죠? S 떠야죠? S? S 한번 더? S 한번 더? S 한번 더? S, 와, 다행이다, 씨. 막판에 S가 붙었네요. 다행이다. 일부러 방송에서 하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퀘스트를 조금 골치 아프게 깼는데,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면, 네, 괜찮죠. 버닝 포인트도 구매했고요. 자, 새로운 동료도 얻었네요. 갸꿀, 짤짤이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요. 바로 합성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장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맞아요. S급이 너무 떴어요. 아까 동료분께서 S급이 너무 떴죠. 나왔으면 트리플S 나왔는데. 자, 지금 장비 보시면 일단 얘도 무기가 에러긴 한데 얘네가 더 심각해요. 얘는 완전 멸망이죠. 예, 멸망. 이거는 빨간색이 많아서 그냥 킵한 거였죠. 예. 자, 그러면 저걸 하기 전에 투구부터 확인해 볼게요. 일단 이건 필요 없고요. 장비들 확인한 거죠. 어떤 게 좋은 게 떴는지. 크크 방보. 이 정도면 나쁘진 않죠. 예. 크크 방보. 어? 아 이거 씨 잠깐만. 하필이면 이거 도적과 아까 안쓴거 아니에요, 이거? 안쓴 거겠죠? 예. 안쓴 거겠죠. 설마 이게 떴겠어요? 자, 갈아 버리고. 자, 갑바 보시면 갑바는 어차피 똑같죠, 지금. 투구랑 장갑. 장갑이 추가가 좀 많이 됐네요. 민첩이 떴고요. 힘 상태 면역 크리티컬 데미지 감소 나쁘지 않네요. 이건 버리고요. 뭐야 이건? 이것도 민첩이네요. 자, 그럼 이제 슬슬 합성을 가봐야겠네요. 자, 그 장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하나 건졌는데, 모모랑 크로노스 한번 합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장비는 이제 맞춰진 것 같아요. 장검하고 방어구만 맞추면은. 거의 다 맞춥니다. 사제는 거의 다 있어서. 예. 사제는 이제 굳이 안 맞춰도 되긴 해요. 네, 제가 사제 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지능. 그쵸. 지능 있고. 완벽한 거. 지능. 아하. 장갑이 지능이 완벽하지가 않구나. 투구, 갑바, 신발 다 완벽하네요. 혹시 지능 장갑이 뜨면 킵해야겠네요. 자, 일단은 합성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검부터 가볼까요? 장검 같은 경우는 이게 장착되어 있는 걸로 하셔도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요런 애들 이거 빼버리고 요놈 완전 꾸지죠? 이거를 크크 방적을 띄우면 되죠. 가봅시다. 랜덤 추대만 크뎀이었으면 완벽했죠. 자, 합성 들어갑니다. 크크 적보 크크 무무 크적 크크무무. 이게 원래 옵션이 잘안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옵션이 지금 설마 안 뜨나? 이렇게 많이 하는데 크크 방적을 노리기가 많이 힘들긴 해요 원래. 자, 떨어 빽깡 안 떴네. 와 진짜. 근데 원래는 오 크크 방무. 이렇게 장기가 낄까요? 일단은 여기에 적중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안 맞추겠습니다. 하지만 곧 맞출게요. 제가 다음에 세팅하면. 그럼 이제 크로노스 무기가 급하니까 크로노스 무기부터 챙겨볼까요? 당장 낄게 없으니까. 크크. 크크. 자, 이거 등록하고요. 정안 되면은 그냥 써야죠. 자, 이것도 크크 방 보네요. 그럴까요? 예, 어차피 이제
자, 지금 이게 크크방지기 뜨면 대박인데, 꽝! 안 뜨네. 자, 일단은 낄게 없으니까 껴야겠죠. 이걸 좀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투구부터 한번 합성해볼게요. 잠금에 사면 확률이 증가하긴 하죠, 확실히. 경우의 수가. 어우, 안 뜬다. 잠금을 아끼려다가 이러는 거죠. 아, 힘. 아하, 투가 아쉽네요. 아우. 이 정도면 뭐 그냥 낄만 할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이렇게 해서 요거 껴주고요. 잠금 안 하고. 그리고 뭐야, 합성하실 때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으시면요. 옵션 잠금 스크롤 하나 정도는 방어해서 나쁘지 않아요. 예. 과금 유저시면은 뭐 두세 개나 뭐네 개도 네 개가 체르치니까 잠궈되고. 자, 저 보시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나 잠가 볼게요. 원래는 힘 옵션 이런 걸 잠그는 게 낫긴 한데 마땅히 없네요. 그러면 옵션 잠금해서 체력 크댕감. 여기서 저는 이제 크로노스 줄 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 크댕감을 잠글게요. 그리고 여러 개 잠글 수도 있어요. 4개까지 가능한데요. 이러면은 거의 1000루비라 많이 소모가 되고, 이 정도면 거의 한 490루비. 현재 세일해서 그렇고, 이렇게 하면은 대략 한 210루비니까, 네, 부담감이 별로 없는데, 하나 정도 하면은 70루비밖에 안 돼서, 부담감은 적어지고, 낭비는 적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크댕감 감소를 묶었으면, 이제 얘를 기반으로 해서 합성을 하면 좀더 확률이 높아지죠. 네, 수학적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제 힘 상태 메뉴 크리 데미가 갑니다. 이거 써도 되는데 디버프 저항까지 한번 띄워볼게요. 와, 민첩이 떠버렸네. 여기서 웬만하면 힘을 묶는 게 낫긴 해요. 경우에서 더 적기 때문에 실수했죠. 원래 힘 스탯을 묶는 이유가 그거죠. 아, 이건 힘이 떴는데 아쉽게도 상태 메뉴가 없네요. 민첩의 상태 메뉴. 보통 방어구는 스탯을 잠그는 게 좋은 게 경우의 수가 힘 민지가 다 빠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저는 힘 15, 아, 100, 뭐야, 1500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뭐 나쁘지 않게 얻은 것 같아요. 디버프는 없지만 임시적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거를 낀것 같습니다. 만약에 확률을 좀더 줄이고 싶으면 이제 상태 면역을 이제 잠금을 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이니까요. 아니면 이제 힘이 1500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가도 되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적은 풀세트. 크로노스는 약간 부족한 아이구요. 그리고 모모 같은 경우도 장갑이 없죠. 허전하죠. 낄만한 게 있긴 하지만. 그래서 대략적으로 맞췄습니다. 이제 파밍할 거는 이제 방패전사랑 모모만 하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맞췄네요. 얘는 거의 이제 얘는 그냥 풀세트죠.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칼릭스 남은 게 200개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한번 써보죠. 지금 중요한 게 장검인데, 장검을 네, 5개 뽑고 방어구를 투구 2개, 그리고 장갑 여러 개 이렇게 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샀는데요. 크크 무랜 버리고요. 크크 방무, 크크 방무가 너무 잘 뜨네. 이것도 풀겠습니다. 그리고 투구에서. 아, 이거 진짜 아쉽네요. 이거 상태 면역에서 끊이신데. 근데 힘이 1500이니까 이건 묶을만 하죠.
크방 뭐. 이걸 일단 킵해두죠. 아쉬우니까. 합성하다 보면 또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잠금한 게요 정도죠. 이건 빼고. 자, 그러면 이제 합성 거의 마지막 차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크로노스가 더 땡기니까 요 놈을 좀더 해볼게요. 이거를 잠금을 해서, 예, 옵션 잠금을 상태 미역을 해도 되고요. 고민이 좀 많이 되네요, 이건. 상태 미역까지 잠글까? 그 이제 디버 부정하고 힘만 뜨면 되는데 웬만하면 힘을 먹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거의 최상급으로 맞추고 있고요. 이제 제가 따로 올린 공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조금 저가 공략도 있긴 합니다. 뭐뭐 이제 상태 미역하고 디버 부정 둘다 좋아하거든요. 이제 야누스 때문에 디버 부정이 이제 상태 미역 걸린 거를 조금 더 빨리 풀어주는 거고, 아 이거를 상태 미역 하면은 이게 민첩하고 진행이 엄청 뜰 텐데. 힘민지, 힘민지. 웬만하면 방어군이 힘민지 중에서 자기 주스텔을 잠그는 게 낫긴 낫거든요.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상태 면역은 안 걸어. 아, 괜히 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도 똑같아서 일단 한번 무기부터 하죠.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합성해 보겠습니다. 무기들. 생짜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생짜로 해서 하나 얻게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크로노스가 무기가 방패도 적중이 지금 없고 해서. 근데 얘 이거 껴주고. 지금 이거를 고민되네요. 얘를 이걸 합성을 할지 아니면 요거를 합성해서 크크방적 노릴지 아니면 얘를 크크방적을 띄울지. 저는 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라도 완벽하게 해야 나머지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되든 안 되든 가보겠습니다. 제발. 아, 크크방모 크크방적 크크방적. 아, 크크방모 계속 뜨네요. 와우, 농락하니 지금 나? 이게 원래 잘안 뜹니다. 아, 안 떠. 적중은 떴는데 크리티컬이 없네. 이렇게 하나씩 모자르죠. 그래서 잠금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제가 이게 잠가놨죠. 예. 신발도 애매하고. 근데 장갑은 예하죠. 상태 명안 하고. 아우, 힘 1500만 떠라. 아, 민첩이 1500 떴어. 이래서 제가 싫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도 꽤 많이 맞췄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칼릭스는 다음에 좀더 파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지 슬슬 모험을 돌리러 가봐야겠네요. 자, 장비 옵션들. 어어, 뭐야 이거? 안 돼, 이게 아니야. 일단 기존 무기로 해서 일단 사냥부터 하려는 거죠.
짜자잔. 정착했는데 메가펜에서 하나 모자르겠죠? 큰일났네. 그냥 이거 깨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칼리스 장비는 이제 4세트 마쳤네요. 이거랑 도적. 아, 이거 아니죠, 아니요. 아까 보여드린 거. 네, 맞췄고 이제 소환사처럼 맞춘 게 이런 거고요. 이제는 성기사랑 방패전사만 맞추면 되겠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전 여기서 방종하겠습니다. 뿅. 아, 그래요? 무기는 민대 맥대 못해요? 몰랐네. 저는 쿠크 방정만 봤는데 역시 랭커분들은 뭔가 다르군요. 왜냐면은 쿠크 방정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건데 아무래도 크증, 크파, 방관, 적중. 아, 옵션부터가 아니군요. 네. 어, 그럼 저도 다시 해야 되나? 제가 지금 왜냐면 고민이, 원래 이게, 지팡이가 맥댐이 빨간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관을 띄운다고 빼버렸어요. 이렇게 많이 잠겨놨거든요, 얘도. 이게 띄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의외로. 고민이에요. 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나? 얘 같은 경우도 적중 높인다고 무기 데미지를 낮췄어요. 얘는 무기 데미지가 높고 크댐 크리티컬 증가가 이렇게 되고 민댐 맥댐 중에서는 맥댐이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그러면 활하고 지팡이 이제 궁수 마법사들 다시 한번 해야겠네요. 어차피 파밍 더 해야 되니. 아하. 그니까요, 제가 저번에 두개 잠근 다음에 빨간 색깔 다뜬건 진짜 놀랐긴 했어요, 저도. 근데 이게 빨간 색깔 하나씩만 모으면, 이제 그다음부터 승계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마법 잠금 하면은 돈이 너무 들어요. 이 티켓도 저는 원래 3만 개가 넘었는데, 저번에 벨로스 파밍하고, 메가베넷 파밍하고, 요번에 칼릭스 파밍하니까 티켓이 확 줄었죠? 이제 13,000개밖에 안 돼요. 좀 많이 돌리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거 없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통합 컨텐츠가 2%가 되려나요? 와, 1.99네. 이거 안 되겠네. 근데 좀더 하기가 지금 3%만 받아도 돼서 전 솔직히 칭호가 좀 탐나긴 한데 나중에 하죠 뭐. 네. 아우, 그래도 올보성이님, 예. 네. 정말 감사드려요. 아, 별대 기다리시는, 네. 승계는 무기만. 무기만 해도 되고. 그쵸, 근데 제가 승계할 만한 게 궁수, 마법사. 전사도 검을 하나 더 맞춰야 되는데, 진짜 올 빨간 같은 거 맞추기 힘들어서. 루비 70 정도로 해서 아 스텝 빨간 거로 해서 하면 된다. 그래야겠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진짜 이거 파밍을 좀더 해봐야겠네요. 아, 이거 정리도 1인데.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 크로노스 무기가 지금 메가펜에서 갈아버린 게좀 걱정돼서.
방어는 제가 좀 이따 가려고요. 번영타하고 방어구를 잘 맞춘 거, 정말 잘 맞춘 거. 이 정도요? 아, 이거 어디 갔냐? 어디 갔어? 공수. 이 정도 어떠세요? 어디 갔어요? 이거. 근데 이것도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네요. 특히 갑옷이 그렇겠죠? 갑옷이 조금 더 경우의 수가 수랑 암흑마부도 있으니. 와, 근데 이거 오늘 오래 했네? 뭘 이렇게 오래 했지? 오, 조언 감사드립니다. 플래티넘 추가 뽑기. 이렇게 해서. 와, 깔끔해졌네. 이거 계속 모으는 것도 힘들었는데. 4일 남았네, 이거. 맞아요, 이거. 진짜 힘들죠. 그게 진짜 힘들죠. 아, 이것도 빨간색이 아니구나. 이 정도면은 괜찮기도 한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근데 보니까 이전 장비들 보니까 회피 빨간색이 없네요, 거의. 진짜 장비가 이렇게 완벽하게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왜 이거 급하게 이렇게 돼? 이때가 제가 그거죠. 장비 잠금 쓴게 거의 이게 이때가 처음이죠. 벨로스 때도 별로 안 하고 급하게 꼈죠. 자, 그러면 제가 이따가 이제 새벽에 바꿔야겠어요. 네, 장비 바뀐 거 같죠? 그쵸? 이게 그냥 이제 보드 장착을 했더니 바뀌었어요. 잠깐만, 이거는 이 빨간색을 낀거 보니까 반 장비인데요, 이건? 아, 웃겨. 와. 어, 됐다. 오우. 약간 장비가 이상하게 됐는데, 다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별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무래도 다음에 시간을 딱딱 정해야겠어요. 공략을 평일에만 찍어야겠어요. 주말에 찍으니까 힘드네. 공략은 평일에 찍어야겠어요, 무조건. 주말에 아무래도 다들 쉬러 오시는 거라, 공략 방송은 이제, 평일에만 찍는 걸로 정해야겠네요. 오늘 늦은 시간에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에요. 네, 울보성인님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대박이네요. 큰일 날 뻔했어요. 나름 공략 같은 공략을 찍은 건데. 그러네요. 다음 주부터는 1인 길드라 네, 좀더 오래 할수 있어요. 아, 아니. 1인 길드가 아니고, 이제 신생 길드라. 이제 지금은 이제 길드 컨텐츠 빠지고 하니까 딱히 할게 없네요. 이제 맥강이나 울강도 추가할 테니 네, 기대해 주세요. 정수 많이 모았죠? 자, 정수 뭐 그렇게 막 나름 열심히 모아서 지금 1500개 모았습니다. 1500개. 1530개. 하, 1530개. 혼도 있으니깐 혼도 67개. 심지어 지금 전사가 엄청 많을걸요, 저. 아, 그래요? 아, 지금 둘만 있어요? 왜 지금 5명으로 보이지? 왜 6명이지? 아,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구나. 그냥 보고만 있으신가 봐요. 이몇 개야, 이거? 10? 아하. 전사가 많네요. 혼 12개 더 만들 수 있네. 감사해요. 하루님.
아하. 아하. 신동순 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옷 일각수 고랭님 감사드려요. 저는 이제 9시 50분까지 쉬었다가 그래도 별대 이제 잘 고수분이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공략왕은 됐지만 보통 신규 복귀 기준이라 제가 조금 높게 갈 기준은 잘 몰라요. 이게 제가 맹점이에요. 티란티 진짜 많죠 이거. 무슨 전사가 이렇게 우르르 쾅쾅 전사 딥다 많죠. 참고로 나머지는 거의 다 자동 합성 해놔서 전사가 전체의 40몇 프로니까요. 와, 어쩐지 많더라. 자, 저는 9시 50분 쉬었다가 마비노기 진행할게요. 네, 혹시 신규 모바일 게임 vs 마비노기 vs 서든 어택 중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먼저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네, 채팅 남겨주세요. 저는 이제 이전 이제 추천 영상 이전 재밌었던 영상 하나 띄우고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